9월 22일 오늘은 누군가의 생일이다. 우유크림 소금빵 케이크로 축하하는 누군가의 생일. 드디어 가을 같은 가을이 온 것 같다. 딱히 하늘이 높아졌다는 느낌은 받지 않는데 세상이 어쩐지 맑아진 것 같고 구름도 볼만하게 예쁘고 많다. 10월이 가까워져야 가을이라니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려는 걸까? 사실 세상뿐만 아니라 나도 많이 변해간다. 작년에만 해도 가을이 왔을 때 여름이 가는 게 너무 싫었다. 찬바람이 불면 감각하기 시작하는 한 해의 후반부는 달짝지근한 우울감을 줬기 때문인데 어쩐지 그간 너무 헛산 것만 같아서 이 세상의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가는 것 같아서 하루하루를 더 곱씹으면서 살고 싶어서 그런 탓에 싫었는데 올해는 별 감흥이 없는 걸 보면 조금 신기하다. 그런 생각이 들기엔 너무 오랫동안 더운 탓이었을까. 여름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.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즐거운 마음으로 시간을 보낸 것 같다. 어릴 땐 그때가 아니면 즐겁게 살지 못할 줄 알았는데 나이를 먹어가는 일은 그런 일을 배워가는 일인 듯하다. 어떤 걸 해야 시간을 좀 더 즐겁게 쓸 수 있는지 그런 걸 알아가는 일. 괜히 앞날이 기대된다. 9월 22일 맑다. 생일을 맞이한 당신, 앞으로를 기대할 수 있게 생일 축하합니다. 끝.